직접 흡연과 간접 흡연의 유해성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담배 연기의 독성 물질이 흡연자가 머문 공간에 축적이 되고 그것을 들이마시는 제3의 흡연이 건강에 무척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3의 흡연, 그 위험성과 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염호기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흡연자가 머물렀던 공간에 어떤 독성 물질이 축적되고 또 그 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실제로 비흡연자가 머물렀던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 흡연으로 인한 담배 연기가 그 공간에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직접 담배를 피는 것과 또 간접 흡연만큼 유해한 독성 물질을 들이마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축적된 독성 물질을 들이마시는 것을 제3의 흡연이라고 하는데 네네. 비흡연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게 되나요? 실제로 이제 흡연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독성 효과가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그 이제 흡연으로 인해서 니코틴 같은 것들이 벽 속에 있다가 다시 재방출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들이마시게 되고요. 또 흡연에 포함된 발암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폐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만성 염증을 증가시켜서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상처가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상처 회복을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간접 흡연이 직접 흡연만큼이나 해롭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3의 흡연으로 인해서 신체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증상이나 위험성,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흡연에 의한 위험성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흡연에는 담배 연기에는 니코틴도 포함되어 있고요. 니코틴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심계항진이 일어나고 또 흡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 때문에 발암, 폐에 암이 생긴다든지 또 폐에 만성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이런 제3의 흡연에 노출되면 위험한 것은 물론 흡연자로 성장할 확률도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집안에 어른이 담배를 피게 되면 그 담배의 냄새를 무의식적으로 어린이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사랑하는 아빠나 엄마로부터 담배 냄새가 나게 되면 아이가 자라서 자연스럽게 담배 냄새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담배를 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이 제3의 흡연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금연밖에 없는 건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뭐 가장 좋은 것이 이제 금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흡연 공간을 이제 가능하면 비흡연자들이 이제 회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제 흡연자들을 위한 특별한 이제 금연구역 지정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3의 흡연은 이제 어린이나 노약자, 여성들에게 특히 건강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들이 갈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금연구역이 확대돼야 되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나 빌딩, 가정 또는 뭐 식당 등에서도 흡연구역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접 흡연, 제3의 흡연 모두 직접 흡연과 같이 나쁘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흡연 문제와 더불어 미세먼지 등 요즘 증가하는 호흡기 질환 문제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겨울 봄으로 이어지는 그런 환절기에는 바람이 많고 또 일교차가 아주 크게 됩니다. 또 최근에 황사도 오고 미세먼지도 자주 재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겨울철 환절기에는 손을 자주 씻고 가능하면 미세먼지나 황사가 있는 날은 외출을 삼가하시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잘 해주셔서 호흡기를 보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날씨가 춥다고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환기를 자주 해주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시고 반드시 금연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3의 흡연 그리고 겨울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그리고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네 지금까지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염호기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